짐볼을 이용한 짐볼 ABS입니다. 짐볼 ABS인데요. 여기서 ABS는 복부를 뜻하는 뜻이고 어브도미니스의 약자입니다. 우리 복부 운동 하시면 시드업 생각하시잖아요. 시드업보다는 조금 더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일단 초보자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제가 따로 초보자용을 알려드릴 거고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짐볼을 매트에 대시고 한쪽 다리를 먼저 올릴게요. 그리고 양손을 바닥을 짚어주실게요. 반대편 다리 같이 올려주시고 중심을 잘 잡아서 거기서 내쉬는 호흡에 복부 쪽으로 다시 마시고 셋, 두 개 더, 넷, 마지막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짐볼이 이렇게 잘 굴러가고 말랑말랑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불안정한 상태에서 복부 운동을 하는 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벽면에 짐볼을 대고 상체에 아까 엎드린 상태에서 복부 힘으로 버티는 거 먼저 해보시고 여기서 조금 더 가능하시다면 이제 무릎을 당기는 연습을 조금씩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체는 따로 먼저 보여드리자면 어깨 밑에 손바닥을 짚었을 때 이 팔꿈치가 너무 이렇게 펴서 손목에 너무 과부하가 가지 않도록 팔꿈치를 살짝 밴드를 해주실 거고요. 특히 이 손가락을 붙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펼친 상태에서 바닥을 짚어주시면 조금 더 이 무게가 분산이 되기 때문에 손목에 무리가 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꼽은 플랭크 하는 것처럼 당겨주시고요. 손바닥 계속 밀어내고 이 상태에서 짐볼을 당기는데 이 짐볼을 당겼을 때 중심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코어 조절 능력에 조금 더 향상될 수 있는 운동이에요. 이거 하실 경우에는 천천히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밸런스를 잡으면서 내 신체 조절 능력도 조금 더 향상될 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자, 그럼 다 같이 함께 해볼게요. 다리를 먼저 올리시고요, 한 다리를. 그리고 양손을 짚어주시고 그대로 중심을 잡고 반대편 다리 올려주실게요. 이때 팔꿈치락 그런 거 손가락 펼쳐주시고 배꼽 당긴 상태에서 내쉬면서 무릎을 배꼽 쪽으로 다시 마시고 셋, 넷, 마지막 하나 더. 네, 어떠셨나요? 이 동작은 좀 어렵기 때문에 15개에서 20개 정도 한 세트를 묶어서 4세트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어렵게 하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무릎을 당겼는데 엉덩이를 높이 올려서 조금 더 어려운 고강도의 복부 운동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